자, 지금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아니고 이전부터 쭉 진행은 되어 왔었는데 요상한 방역정책과 백신 수급 관련 삽질, 폭발하는 확진자 덕에 주목도가 좀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죠. 기존에 한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뭐 레키로나 같은 것도 있었긴 했지만 마치 게임 체인저 같이 과장 광고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팍팍 밀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정식 스링이 났을 때 모습은 일단 쓸만은 한데 아주 못 써먹고 그럴 약은 아닌데 처음 광고하던 코로나 슬레이어 같은 본세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요새는 별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도 잘 못 받는 중이죠. 여튼 이런 국산 치료제도 있긴 한데 지금 또 슬슬 다국적 기업에서 치료제라고 주름 잡는 녀석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초에도 아주 유명한 서지 못하는 자를 서게 만드는 화이자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이 화이자보다도 더 빨리 결과를 내놓은 녀석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코로나 치료제 1탄, 정확한 논문은 안 나왔지만 보도자료는 나와서 프롤로그 정도? 여튼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초에 발표한 코로나 치료제 신약은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인데 이름도 오질나게 어렵죠. 몰루라피? 몰피누라? 아이씨, 머크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듣보잡 회사 같은 느낌일 순 있지만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등 거대 제약회사들과 나란히 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제약회사죠. 사실 머크머크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MSD라는 명칭으로 더 잘 불리는 회사입니다. 세계의학사의 한 획을 그은 면역 항암치료제인 키트루다와 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던 고추참치를 보호하는 가다실 같은 백신도 만들어낸 회사죠. 이번 코로나 백신 연구 시즌 때 아쉽게 실패해버려서 치료제에만 집중하겠다고 3류 악당들 변명하는 대사마냥 더 시간과 예산을 하려다가 아가리 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백신 개발 때랑은 다르게 이 치료제는 10월 초에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찌 나왔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아, 그 전에 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은 어떤 녀석인지부터 보죠. 일단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원자 번식을 할 수 없어서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 세포의 기관을 활용해서 복제를 해나가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하나씩 짜맞춰가면서 진행이 되죠. 여기서 이 몰루피라비르가 마치 자기가 퍼즐의 한 조각인 척하면서 같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복제가 완료되면 바지 남대문 지퍼 올리듯 쓱 하면서 스무스하게 지퍼가 채워지는데 여기 몰루피라비르가 낑겨버리면 지퍼가 덜컥덜컥 걸리는 모양새, 잘 돌아가던 두 톱니바퀴 사이에 뭘 낑가 놓아서 망가뜨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바이러스가 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없나?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나씩 빠져버린 병신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돌연변이를 마구마구 발생시켜서 제대로 복사가 안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기존 방식은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걸 틀어막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바이러스 제조 과정에서 빅엿을 먹이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완전 새로운 기술이죠. 원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다는데 임상시험을 각각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백신과는 다르게 델타와 뮤 변이까지도 효과는 있다고 나와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효과를 나타낼 것 같다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녀석이긴 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이 몰루피라비르를 써서 임상 3상 시험으로 총 인원 775명달이 연구를 진행했죠. 아, 참고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은 대충 이 백신 만들 때 3만명달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여튼 요 775명을 데리고 절반은 몰루피라비르, 절반은 가짜 약을 주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느냐? 비만, 고령 등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 거기서도 코로나 진단을 받고 난 뒤 5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들에게 약을 먹여본 거죠. 그러고 나서 29일간 이 약 먹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나 관찰한 겁니다. 약이 효과가 있다면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만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덜 죽고 덜 입원하는 걸로요. 그래서 29일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입원 및 사망 확률이 약 준 곳은 385명 중에 28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와서 7.3%가 안 좋아진 반면에 가라약을 준 곳은 377명 중에 53명이 입원 혹은 사망한 것으로 나와서 14.1%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면 입원 및 사망 확률을 50% 정도 줄였다는 거고 그 중에서 약 먹은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가라약에서는 8명이 죽었더라 이겁니다. 약 먹으면 덜 죽는다 그리고 덜 입원한다 이건데 요 발표 부분만 보면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이 약은 한 사람당 12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하루 두 번 먹는 걸로 5일간 먹는 약인데 미국 정부는 한 사람분의 약 10알에 $700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충 80만원 되겠네요. 아, 환율 씨발. 한 알에 약 8만원 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알에 8만원짜리 즉 이 80만원 분량의 약을 먹으면 입원 확률이 절반으로 줄고 사망자가 없어진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애매하다면 애매한 점이긴 한데 돈을 80만원 썼는데 입원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꼴랑 절반 정도라는 게 좀 아쉽고 죽을 똥 살 똥하는 사람한테 써서 살려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진단 받자마자 써서 심해지는 걸 막는다 이런 개념이라서 걸리면 바로 80만원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애매한 거죠. 물론 지금 이 발표 내용은 제약회사가 결과를 대충 짜집기해서 내놓은 거라서 나중에 진짜 결과
결과논문이 나온다면 인공호흡기라든지 인공심폐기라든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장비까지 사용하는 치명적인 상태까지 가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가 되긴 하겠죠. 그걸 봐야지 확실하게 이게 좋은 건가 아닌가가 판단이 좀 설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중증 예방도 효과가 있긴 있다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발표만으로도 쓸만은 하겠다는 각은 잡힌다고 볼 수 있죠. 이 발표를 종합해보면 임상시험 대상자와 같은 조건의 환자 100명한테 7만 달러, 약 8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 2명의 사망, 7명의 입원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개개인한테는 80만 원이라는 돈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중증에 갔을 때 그리고 치명적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닌지라서 종합을 해보면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는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는데 얘가 이제 인체세포에도 돌연변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장기적인 안전성도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아주 좋은 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말 셀트리온 때로 똑같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셀트리온은 모든 코로나 환자에게는 근거가 딸려서 게임체인저가 되지 못했죠. 일단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종플루 때 나와서 지금은 신종플루가 아니죠. 뭐 그냥 플루가 됐지만 백신하고 같이 치료제로서 우뚝 올라선 타미플루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겁니다. 타미플루도 처음 나왔을 때 딱 이 지금 뭐 그 몰루피라비르랑 비슷하게 효과는 있는데 증상 나타날 때 바로 써야 하고 막상 중증일 때는 또 쓸 약은 아니고 입원을 막는 비율도 한 절반 정도였었죠.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증상 조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독감 걸렸다 신종플루다 그러면 타미플루를 잘 처방하고 있죠. 여튼 정리하자면 몰루피라비르는 제약사 말대로만 나와주면 그리고 타미플루 수준만 되어준다면 쓸만한 약이겠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는데 FDA에서 어찌할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뽑아낸 데이터가 얼척 없었으면 바로 잘려버릴 테니까요. 뭐 그래도 결국에는 언젠가 정말로 코로나19를 독감 취급할 날이 올 것이고 머크 치료제를 기점으로 금방 화이자나 다른 곳에서도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도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특정 직업군이나 고위험군은 지금 독감 관리하듯이 정기 예방접종으로 가지 않을까 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치료제로 관리해서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치료제가 나오면 또 영상 나옵니다. 끝!